원형 부정사가 언제 쓰이느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보통 등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동사가 사역 동사이거나 아니면은 지각 동사일 때,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주어가 뭔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은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동사들 있죠. 그런 다음에 that이 일반적으로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때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should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합니까? 동사 원형을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원형 부정사에 대한 문법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He made a horse jump over the barrier. 자, made라는 동사. 여기서 끝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장이. 그렇죠? 그냥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아니고 뭔가 하게 만들다. 그렇죠? make라는 사역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이 지금 목적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He had his car washed or washed. 정답은요? 당연히 능동이냐 아니면은 뭐 수동이냐 이렇게 여러분 따지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PP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정답은 당연히 자동차는 세탁이 아니죠. 세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washe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He had us laugh or laughing all through the meal.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have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사람이 등장하셨으면요. 사람을 가지다라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올 것이다. 동사 원형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이게 바로 목적 보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하게 만들다 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laugh 대신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 대신에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같이 all through the meal. 그러니까 계속해서 웃게끔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drug caused blood vessels to contract. 자, cause는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러니까 똑같은 오형식이라도 그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그 뒤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오느냐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말씀드릴까요? 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에는요.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를 구별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to가 들어가 있으면 약간의 뭡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cause는 바로 그것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적인 텀을 두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have나 make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rule로 굳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